자매는 아침이면 침대에 마주 앉아 이렇게 서로의 머리를 빗어주었다. 시연이도 짧아진 언니의 머리를 곱게 빗어준다. 함께 먹으려고 사온 과자도 언니 입에 넣어준다. 서로 먹겠다며 다툴 때가 더 좋았다. 단지 몇 개를 먹었을 뿐인데 잡아봐. 먹은 걸 모두 토해내고야만 하는 진아. 진아의 병은 시연이에게서 언니도 엄마도 아빠도 빼앗아가 버렸다. 진아에게 필요한 것들을 모두 챙기고서야 엄마는 시연이를 데리고 병원 밖으로 나선다. 어떻게 된 게 그냥 큰 불만이 그렇게 많은지 몰라. 엄마도 그러잖아. 그럼 뭐야? 몰라만 해. 엄마가 알 때까지 엄마가 한 잘못을 반성해봐. 너는 결론은 언니하고 너하고 차별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 아니 무슨? 뭘 아니야. 차별까지도 바라지 않아. 차별보다 더 심하니까 그렇지. 뭔데? 차별보다 심한 게? 내가 그걸 이해를 못할 것 같아? 언니가 아픈데 그렇게 하는 거야? 근데? 있어. 엄마가 생각을 해봐. 잘 참는다 싶었는데 서운한 마음이 컸던 것 같다. 이게 좋아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생선 초밥. 그걸로 세 개요? 예, 예. 감사합니다. 아니 서로 그러니까 엄마한테 있는 건 저거 김도 먹고 아 그러니까 여러 가지 나오는 게 엄마가 지금 시키는 거야. 그게 여러 가지가 나온다. 새우 초밥 몇 달 전부터 초밥이 먹고 싶다고 졸랐는데 이제야 소원을 들어주게 됐다. 기다리던 초밥이 나왔다.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기도 하지만 엄마와 함께 밥을 먹으니 몇 배로 더 맛이 있는 것 같다. 한아이는 먹이지 못해 걱정인데 한아이는 먹고 싶어 해도 다 들어줄 수가 없다. 병실에서 기다리고 있을 진아를 위해 빵을 고르는 엄마와 시연이. 근데 네가 사다 준 거 하나 잘 먹었잖아. 그런 비슷한 빵이 없지 지금. 그럼 뭔데? 무엇이든 한 입이라도 먹여보려고 잔뜩 골라 담았다. 그런데 두 사람을 바라보는 진아의 표정이 심상치 않다. 36.5도까지 내려갔는데 어? 36.5도까지 내려갔는데 자신만 병실에 두고 나간 엄마와 시연이에게 화가 난 것일까? 하나만 골라서 먹어봐. 어? 나 파리바게트. 그럼 초밥 드실 거 뭐 어떻게 할 건데? 굶어 죽을 거야? 바나나. 바나나 먹는다고? 이러고서 신랑 걸어서 불편하다고. 밥을 한 끼도 먹지 않은 채 바나나 한 개 두 개로 하루를 버틴 것이 벌써 며칠째인지 모른다. 몇 번만 베어물면 그만일 바나나 한 개를 조금씩 힘들게 먹고 있는 언니의 모습을 지켜보자니 시연이는 자신만 좋은 음식을 배불리 먹은 것 같아 미안해진다. 아 예뻐. 빈지 깔아놓은 거. 이게 빠르면 안 되는데. 여보게 이봐. 진아의 마음을 풀어주고 싶은 시연이는 함께 놀자며 언니를 조른다. 놀아갖고 내가 맨날 열 번도 더 들락거리고. 고만 잘하고 이래. 하지만 한번 토라진 마음이 쉽게 풀릴 것 같지 않다. 동산이의 초밥집 찍고 동산이인가? 이거잖아. 남산이의 초밥집 찍고 이거잖아. 남산이의 초밥집 찍고 예쁜 아가씨가 달려가네.
옆집 스님한테 세줄 이러고. 스님 시집 왜 나왔어? 아니 시집 시은이의 실수에 그제야 병실 안에 웃음꽃이 핀다. 누가 이게 나 시합해보? 아니 바로 때려야지. 다시 처음부터 아니야 왜 때려? 아 처음부터 하라니까. 너는 너 때문에 하는데 너겠지. 아니 난 언니 막내로 때릴 수도 없고 무서워 죽겠네. 그래. 다시 누가 이게 나 시합해보자. 아 아까워. 아 나 맞았는데 나 아까 정통으로 맞았는데. 네 이제 아빠하고 엄마하고 풍당풍당 할게. 아유 일어나. 일어나. 이럴 때 때려보자. 언제 때려봐. 자 네, 시작. 퐁당 시작. 퐁당 퐁당 돌을 던지. 어우 참네. 지나가면 안 돼. 아 재밌다. 자 몰래 돌을 던지자. 왜 때려. 내가 이겼는데. 진아의 표정이 그제야 조금 밝아진다. 던지자 멀리 멀리 퍼져. 엄마 나해. 야 이거 아빠 때릴 수 있는 저로 얘기해. 엄마 아빠의 손등을 희생한 덕분에 한바탕 크게 웃을 수 있었다. 펴가지고 때려야지. 이제 봤더니 아직 인간이 쥐약이다. 야 이거 계속해야 되겠다. 나 해보자. 아빠 쥐약이다 야 저거. 시작. 퐁당 퐁당. 온 가족이 모여 이렇게 마음 놓고 웃어본 것도 정말 오랜만의 일이다. 봄이 다가오고 있으니 묵은 먼지를 깨끗이 털어내기로 했다. 떨어뜨리면 안 돼. 알았어. 진짜 재밌다 이거. 잠깐 기다려. 엄마와 언니가 없는 집을 청소하는 건 아빠와 시언이에겐 주문과 같은 일이다. 언제든 돌아올 수 있도록 진아의 자리를 비워둔다. 집에 왔을 때 그래도 열이 나지 말아야 되니까 또 집에 와서 연락을 하고 또 감염되고 이러면은 병원에 또 올라가야 되잖아. 나란히 놓인 두 아이의 책상에서 언제 다시 예전 같은 웃음소리를 들을 수 있을지. 뭘 써놓은 거야? 사랑하는 언니? 지네들끼리는 많이 주고받으니까. 말로 다하지 못한 그리움을 편지에 담았다. 네 사람이 함께 거닐던 바닷가. 아직 겨울이 지나지 않아서인지 파도 소리마저 쓸쓸하다. 시연아, 언니하고 바닷가 넷이서 왔으면 좋겠어? 어, 넷이서 놀았으면. 옛날처럼 그 저기 해수욕장에서? 어. 지금은 아련한 추억이 된 소중했던 시간들을 모래 위에 그려본다. 난 신나서 날뛰고 있네. 그리고 여긴 언니. 언니 머리. 야 언니 빡빡머리가 야 머리 많이 났어요, 그지? 밀려오는 파도가 그 기억마저 빼앗아가지 못하게 두 사람. 학교 가기 싫어? 매일매일 학교 가야 돼? 나도 엄마 사표내고 싶어. 엄마가 저기압이니 할머니가 두 배로 바빠진다. 물 좀 놔줘요. 뭐 물? 라면 끓여 먹으려고. 라면 없는데. 라면 스프? 라면 스프 없어. 있나? 그냥 있는 대로 먹지 뭐 주는 대로 먹지 뭐 니네가 해먹는 것도 아니잖아. 아니야. 너야 근데 왜 자 이러고 먹니? 몰라 야 아들 미안해. 아니 아버지 얘는 진짜 웃긴 애들이네. 너는 왜 그러고 먹어? 사 안 필요 먹고 먹냐? 아이들을 위해 과일 한쪽 생선 한쪽 사지 못하는 속상함을 아이들에게 푸는 미영 씨. 넷째 현빈이가 엄마의 기분 풀기에 나선다. 제법 능숙한 솜씨로 설거지에 나선 현빈. 힘든 엄마를 위해 제법 자주 도우미를 자청한다. 아이들 걱정으로 상했던 미영 씨의 기분은 결국 아이들이 재롱을 부리는 바람에 풀리고 만다.
설거지 자리를 엄마에게 내주고도 먹다 남은 상을 깨끗이 닦아 정리하는 현빈이 형편이 어려워 더 이상 아이들을 지켜낼 자신이 없을 때 입양을 생각하던 아이다. 넷째는 이제 병원에서 직접 이제 왜 키우지 못하면은 입양하는 그런 기간에 맡긴다고 해서 그때 이제 선뜻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얘기를 못하는 거 도저히 못 맡기겠더라고. 엄마의 마음을 속 깊게 헤아리는 현빈이 학교에서 그린 엄마 그림을 내민다. 엄마야? 네, 엄마. 야, 근데 엄마 옷이 이쁘다. 잘 그렸는데. 이거 네가 그린 거야? 네. 아이들이 그린 엄마는 근심도 걱정도 없이 웃고 있다. 이런 아이들이 있어 엄마는 웃는다. 이거 하트 그리려고 때문에 별 그렸어? 하트 그리기 너무 어려워. 엄마가 웃기를 바라는 일곱 아이들을 위해서도 엄마는 웃는다. 친근한 얼굴이 아니고 웃는 모습이니까 기분이 좋아요. 맛있는 것도 하고 싶고 옷도 사드리고 싶고 또 가고 싶은데 데려다주고 싶어. 밥도 해주고 계란도 해주고 라면도 해주고. 아이들 앞에서 엄마는 힘든 일도 어려운 일도 내색하기 어렵다. 그래서 힘겹지만 그래서 힘이 난다. 아, 왜 애들 다 데리고 나왔냐. 애들 집에만 둘이 있으니까 내가 데리고 다녀야 지금. 네. 아니 누나 꼈다니까. 이래저래 심란하기만 하다. 엄마 이거 완전 꽉 쳐. 엄마 뛰었어. 잠시 후 도착한 곳은 건어물 가게. 배달을 하러 이렇게 빨리 오면 어떻게 되냐. 빨리 오라고? 빨리 왔어야지. 아버지. 여기 있어, 앉아 있어. 너 앉아 있어. 배달 갔었지. 네. 거기. 21만 원? 아니. 이것만 주고만 일로 들어가. 가게 주인과는 오랫동안 형님 아우로 지낸 사이. 여기서. 애들을 맡기고 곧바로 배달을 나간다. 그런데 아빠를 따라 나서는 아이들.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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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페나 술집에 주문받은 건어물을 배달하는 아빠. 한 푼이라도 더 벌어볼까 해서 저녁 소일거리로 시작한 일이다. 배달을 마치고 다시 가게 창고로 들어선다. 예? 배달 나가는 것도 이제 재고 파악하려고 정리하는 거야. 늦은 밤까지 허리 한번 펼틈 없이 바쁘게 돌아가는 하루. 오지 말고 일로 가 있어. 왜? 아빠 한 30분 걸린 게 가 있더라고. 내가 도와드렸는데? 안 되나? 뭐 도와줄 거 없어. 30분 걸린다요. 아빠를 돕겠다는 기특한 아이들. 그 마음만으로도 하루의 피로가 풀린다. 열쇠 갖고 갔냐? 열쇠 뒤에 없어 그러면? 자, 열쇠 좀 챙겨라. 아빠 지금 황토 왔어. 그래, 그래. 그럼 거기서 깜깜한 데 하지 말고. 그래, 알았어. 결국 일도 다 못 끝내고 집으로 향하는 아빠. 야, 누나들 기다리는 게 빨리 가자. 그래.
정훈아, 아니, 야. 어? 아이넷 건사하느라 일을 나가도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다. 정아, 내려. 이거 연정아, 내려. 오빠 열쇠 좀. 내가 동산 나가려면 어쩌? 고대. 무용 레슨을 받고 오느라 늦어진 지영이와 효인이. 몰라. 집을 나섰지만 아이들만 두고 멀리도 가지 못하는 아빠. 아빠의 한숨이 깊어진다. 미안하기만 해요. 미안하기. 그 아내는 제가 미울 수밖에 없었겠구나. 그러니까 아내는 외로웠을 것 같아요. 애들한테도 이런 부분들이 있었을 것이고요. 저처럼 저 만나러 이제 이따 없이 오면 정말 잘 하고 애들 잘 지내는 줄 알았지 그 마음을 몰랐던 거죠. 교도소에 가 있는 동안 사남매를 키우며 홀로 아내가 겪었을 현실들. 이제야 집 떠난 아내의 절박한 심정이 조금